스포츠판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는 태극 전사들의 유니폼은 붉은색입니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에게 미국 전지 훈련은 어떤 색깔일까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문승진 기자입니다. 뭐 하얀색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뭐 핑크빛 분홍 그 색깔은 아니고요. 그래도 분홍색 정도의 빨간색을 가기 전까지 색깔은 된 것 같습니다. 붉은색 돌풍을 준비하고 있는 태극전사들.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홍명보 감독은 18일 첫 경기까지는 최상의 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해놓고. 수비 분야에 대해서는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 실점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거는 저희 선수들의 이제 순간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피말리는 생존 경쟁. 홍 감독은 비주전 선수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경기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전으로 나가지 않는 선수를 아주 소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첫 월드컵을 치르는 홍명보 감독. 정말 후회 없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라는 정말로 후회를 남기고 싶은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달콤한 휴식을 취한 태극전사들은 내일부터 다시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 진출을 향한 당금질을 시작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TV조선 문승지입니다.